마칠게요. 하나, 둘, 셋. 네, 시작했습니다. 오늘 휴일에 보니까 어때요? 오늘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체질이다 역시. 이거 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 그래요? 네. 딱 제 체질인 것 같아요. 네, 방송 연예계로 나가야겠다. 아, 저는 네. 아저씨는 방송한 지 13년 됐는데도 마이크 카메라 돌리면 아직도 긴장이 돼서. 알겠습니다. 그 민재양 모르는 사람, 물론 미스트롯 열심히 본 사람들도 알 수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어디로? 저보고 그냥 편하게 저보고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냥 녹화하듯이.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드러소녀 서민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걸리나? 그 지금 어떤 학교 어디라는 거죠? 저는 부산 군일예술고등학교에 제가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 번. 부산 군일예술고등학교 재학 하고 있습니다. 그 프루티를 어떤 계기로 몇 살 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동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들어오면서 이제 동요를 못하게 돼서 어머니가 트로트를 한번 하지 않겠냐 권유를 하셔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음반을 내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엄마가 하라고 했지만 트로트 음반까지 내기 과정은 잘했으니까 어딘가 눈에 띄었으니까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그 음반까지 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딱히 트로트라는 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아이돌 노래처럼 딱히 그렇게 신나지도 않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제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때부터 재미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중3 초반 때였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 동요를 부르고 네. 그때 뒤에 엄마가 이제 뭐 어떻게 노래를 어떻게 들려주는 거예요? 트로트를 하자고 했지만 그냥 트로트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아, 제가 봉사를 한번 갔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어떤 가수분이 트로트를 부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당해가지고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민재양은 어릴 때부터 그냥 노래를 잘했구나, 그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동요도 했고 이제 트로트를 해봤잖아요. 어떤 부분이 트로트의 매력이 있어서 그 나이에 사실 쉽게 매력을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 아저씨 때는 저 어릴 때는 힙합 이런 거 되게 유행하고 해가지고 다들 막 말도 안 되는 바지 입고 막 다니고 했었는데 네. 플렉스입니다. 어쨌든 그 트로트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확실히 그 한과 즐거움이 다 거기 노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꺾고 굴리고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되게 참신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그런 매력에 빠졌죠. 한도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미스트롯 나갔을 때 뭐 잘하는 언니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즐겁게 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한 부분이란 부분은 좀 아직도 사회 생각이나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부족할 수 있는데 통틀어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른 가수들, 기성 가수들에 비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확실히 오라버니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갑자기 왜 내가 좋아하지? 어쨌든 그런 한 부분,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고 지금도 사실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니면 뭐 아까 보니까 부대 매너 같은 거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면 그냥 모니터링을 잘하는 건가? 타고 나온 거죠. 질문이 멍청했네요 지금. 아, 타고난. 근데 주변에 이제 예보니까 그렇지만 예보는 뭐 워낙 끼 있는 친구도 많으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트로트 가수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뭐 반응이 어땠어요? 친구들 주변에 친구들. 아, 원래는 동요를 하면 거의 성악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좀 왜 트로트를 하냐 이러시는 분도 많았고 잘됐다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꼭 노래방을 가면 첫 곡은 제 노래로 불러요. 네, 그래서 응원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항상 힘이 나죠. 첫 곡은 뭘 보통 불러요? 돌아와라는 제 타이틀곡이거든요. 아, 한 소절만 한 거네?
지금 이제 음반을 3학년 때 내셨잖아요. 근데 이제 트로트 가수를 정식으로 이렇게 데뷔를 한 건데 하고 나서 좀 네가 왜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들어보는 네, 아직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이제 아까 보니까 그 다른 친구하고 비해서 자기만의 강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또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근데 본인이 추구하는 트로트 스타일? 어떤 뭐 되게 뭐 저는 이제 뭐 이후로 트로트를 중간부터 봐서 뭐 홍자 같은 스타일도 있고 뭐 송가인 같은 스타일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평을 할 때 그렇게 세간에서 평을 하잖아요. 본인이 그 추구하는 트로트 스타일은? 저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어울려봐니 이런 세미트로트 좋아합니다. 아 세미트로트? 네. 아,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춤도 좀 잘 추거든요. 그래가지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세미트로트를 선호합니다. 본인 느끼는 엄마를 닮은 거예요? 아빠를 닮은 거예요? 반반이지 않을까요? 아빠 엄마 중에? 네. 아. 엄마는 말씀을 되게 잘하시고 아빠는 그냥 끼가 장난이 아니세요. 끼가 좀 생겼을 때 아빠가 노래 잘 불러요? 엄마가 노래 잘 불러요? 그것도...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미스트롯은 누구의 권유로 참가를? 그때 작가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민지양 나가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봤더니 어때? 물론 중간에 선생님이 어땠어요? 제가 통편집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30초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트로트 특히 어린 트로트 가수들한테 사람들이 보는 시선 편견 있잖아요. 네. 어떤 편견이 느껴지는지. 좀 많았는데 뭐 어린애가 뭔 트로트를 부르냐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악이 받쳐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로트 가수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언제나 노력하시고요.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아, 나부터 열심히 하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본인에게 트로트란? 제 심장 같은 존재죠. 심장이 없으면 죽잖아요. 저도 트로트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트로트로 삼행시를 짓는다면? 띄워 주셔야죠. 트로트 로 나의 길을 발견했어. 트로트야 사랑해. 잘한다 갑자기. 우와 진짜 잘한다. 잘한다. 이거 사실 나 대본에 또 빠꾸고 있는데 고생하셨고 피디님 네? 네 충분합니다. 네. 고생하고 고생했고 대성하시겠다. 네, 다음에 제가 저기 잠시 인터뷰 그럼 다음에 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